오늘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여호와 영광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허무하고 덧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각기 그 종류대로 씨를 맺듯이 꽃이 생명으로 기지개를 피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도 우리 삶에 실제적이고 아주 다양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햇빛이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께 소망을 품고 우리로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보존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옛날 자기 주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굳게 서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서라. 얘들아, 굳게 서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홀로 우리를 죄와 타락에서 보호하시며 큰 기쁨의 보좌로 이끄시는 주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 교훈. 이 시간 그 은혜의 대지 위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시작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을.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취와 완성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단에게 잡혀가고 속아서 떠나갑니다. 거짓된 진리를 쫓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모래위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파도에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을 갖는 것보다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나서요. 마음에 없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힘을 내 노력해도 열심히 뛰어가도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에 나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 반역을 벗어날 겁니다. 파도에 쓸려가는 힘없는 모래성처럼 무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하게 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시작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요, 참, 정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전에 성전에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전에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 앞에 흠이 많은 헌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영적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거한다? 먼저 그것은 간절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께 피하고 예수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비둘기들이 바위 틈에 그 보금자리를 짓듯이 주 안에 있는 자는 삶의 근원을, 영혼의 근원을, 믿음의 근원을 예수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피난처로 삼으며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구원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나의 경험과 내 방법으로 피난처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엽 열매를 지고 있는
탕자와 같아요. 오늘 이 지엽 열매를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그럴 때 안전할 겁니다. 환란이 와도 비파기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안전합니다. 편안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20장에 보니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의 죄를 지은 자가 피해 복수를 피해서 거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도피성에 거하는 한 피해 보복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피성에 대한 규례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속죄 어린 양을 범죄로 드릴 때, 죄를 지은 자가 속죄 어린 양을 범죄로 드릴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 자꾸 눈물이 막 너무 쏟아져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불타함 어둠은 와 오늘 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사함을 받아서 자유케 되었어.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또한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연합을 이룬다. 나뭇가지의 생명이 그 줄기와 뿌리 속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안에 있습니다. 그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생명 되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시면 그 안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한테 주 안에 거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침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권면을 합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럼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멈춘다거나 정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라. 주 안에 서라. 전진하라. 믿음의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믿음의 전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전진해야 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험을 앞세우면서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의 경주를 시작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을 쓸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때 주님은요 우리 손에 농기구를 지어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야곱은요 아예를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긴 세월 동안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 긴 시간을 단지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했어요.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기쁘게 할 겁니다. 아멘. 와, 우리 권사님들, 안식사님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너무 막 기쁘게 일을 하는데 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 쫙 돌아봐요. 3층부터 저 지상까지 올라가 봐요. 우리 교회 지하로 올라가 봐요. 카페를 가봐요. 반들반들반들해. 먼지 하나도 없어. 얼마나 기쁘게 일하는지 몰라. 한번 여러분 경주하면 끝까지 갑시다. 아멘. 나열은 그만큼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기쁘게 할 겁니다. 또한 그 일이 아주 작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작은 일일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의를 감당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도 아주 작은 일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분을 진심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진심 내가 진심하면 시작 그분을 진심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되었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요 그의 열망적인 비전과 이루어지길 바라는 꿈이었어요. 마음속에서 애타게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리아는요 그가 바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삼촌에 의해서 떠밀려서 얻게 된 아내였어요. 즉 리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최소한 꿈이었고 그저 현실 안주의 삶을 살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 몰래 큰딸 리아를 야곱의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속인 라반에게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의 장막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큰 꿈, 부흥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면서 현실 안주의 삶을 살게 합니다. 물러가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레아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라헬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현실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부흥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꿈을 붙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시다. 비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더 필요하고 나의 희생과 나의 물질, 내 힘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 귀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진정 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힘써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싸워라. 아멘. 안 된다고 멈춰 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힘써 싸워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저에게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꿈을 품어라. 더 큰 부흥을 꿈꿔라. 성령에 충만한 예배,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사모하라. 아멘. 와, 오늘 성가대가 와 정말 카리스마가 있었고 아름다웠고 영적인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저 내 머릿속으로, 내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레아로 만족하지 말고 라헬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부흥,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나가서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참된 진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기의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거짓 진리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에 말리지 말라고 사랑을 담아서 훈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영으로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기 가면은요, 정말 막 예언대 주고 병도 고친대 이러면서 전화번호 받거나 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내가 영적으로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종말에 대한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고 외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승리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아이고, 세례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홀딱 넘어가.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자들을 주려하지 말고 마음에 흔들지 말라 권고합니다. 두 번 다시 흔들리면 안 되죠. 더 크게 하면. 또한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다, 성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교수든지 박사든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박사까지 다 넘어가요.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면. 즉 그 누구도 그 이 미혹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목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살린과 후서 2장 8절을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모든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무너집니다.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저다. 성령님의 역사할 때 그 거짓 영들은 꼼짝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어디가 와서? 모든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무너집니다. 거짓이 드러납니다. 흔들립니다. 미혹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새로운 복음 새로운 거짓 증거에 속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나가기 전에 저 화장을 해주던 분이 목사님 계시록을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죠? 응,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나갔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전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의 나를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전진하며 굳게 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본문 3장 21절을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약함이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암도 없고 폐병, 폐병도 없으며 당뇨병, 고혈압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낮은 몸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 우리 육체는 소멸해 가는 본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므로 흙에 속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썩어질 몸에 복을 주시사 구원의 본질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욕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와 같이 아름다움과 건강이 넘쳐날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영적 면역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적응력을 갖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축복에 다 경험할 자다. 아멘. 아멘.